기어타임즈. 에피폰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덥네요. 아니 진짜 이제는 날씨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우리 아까 만날 때 진짜 해가 미친 듯이 나는데 갑자기 난 물이 떨어져 갖고 나는 건물 위에서 무슨 물 뿌리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게 스콜이었더라고요. 스콜같이 네. 이렇게 두꺼운 비가. 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오는데 잠깐 비가 막 툭툭툭툭 내리면서 막 차에 떨어지더니 또 도착할 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해가 쨍 나고. 이거는 우리 어디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볼 수 그러니까, 있었던 그쵸? 그런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걸 보니 이제는 진짜 기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도 그 점점점 이제 뭐랄까 여름에 이 날씨가 앞으로 더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미리미리 그냥 마음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궁금한 게 이 더운 게 10월 달까지 갈까 안 갈까. 아 그게 궁금해.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9월 되면은 이제 슬슬 더운 맞아. 기가 꺾인다 이런 우리한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9월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9월도 만만치 않고. 말복 뭐 없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말복이 지나도 한참 계속 더우니까. 그래서 한 9월 중순 넘어가야지 좀 정리되지 않을까. 물론 이 막 너무 미친 듯이 더운 이 폭염은 8월 중에 끝나긴 하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약간 여름 기운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이게 올해는 2018년보다도 더 더울 수도 있는 뭐 그런 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40도를 넘나드는 뭐 최고 기록을 막 세우는 막 이런 건 아닌데 평균 기온 자체가 높아서 그쵸 매일매일이 좀 힘든 느낌. 정말 찜통 안에 들어있는 만두의 기분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맛있겠다. 맛있죠. 오늘도 승재 씨와 함께 베이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예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와우. 시리즈에는 저희가 점수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지름평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이 이제 미쳤어요 시리즈가 보통 40%에서 많이 되는데 이제는 사장님이 아예 정신줄을 놓은 45% 이상의 할인율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걸까요? 오늘 하는 에피폰의 엠버시 프로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45% 할인이 적용된 할인이고요. 다음 시간에 54%입니다. 에피폰의 엠버시 프로베이스 오늘 45%고요. 다음 시간에 오현 썬더버드 프로 V가 54%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되는 이 모델들은 좀 특수한 스펙들 있잖아요.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기어라서 수요가 좀 떨어지는 그런 기타들인데 근데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죠. 막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 45% 54% 이러면 그냥 정말 필요가 없어도 사가면 손해는 아닐 그런 조건이니까 한번 요즘 일반적인 베이스 말고 좀 특수한 옵션에 독특한 개성 있는 베이스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에피폰 베이스 엠버시 프로는 저희도 지금 처음 하는 베이스인데요. 엠버시라는 모델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뭐 다음 시간에 할 썬더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다루기도 많이 다뤘고 모양 그렇지. 자체도 많이 익숙하고 이런데 이 에피폰의 엠버시라는 이 베이스는 약간 좀 저희한테 좀 생소한 모델입니다. 이 엠버시 프로가 뭐냐면은 그 60년대의 그런 베이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에피폰이 깁슨 패밀리에 들어간 게 또 60주년이 돼요.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하면서 약간 60 이렇게 맞춰가지고 60년대의 감성을 60주년 기념으로 풀어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빈티지. 이게 지금 구형 모델인데요. 구형 모델이 신형 모델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판이 로즈우드예요. 신형은 지금 새롭게 나온 모델들은 로즈우드를 사용을 못해서 인디언 로럴이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에피폰 사이트 공식 가격으로 $399 그러니까 들어오면 거의 50만원 돈 하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얘는 인디언 로럴 아니고 로즈우드 지판 옵션인데 실제로 구매 가격이 289,000원. 이건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도 베이시스트가 아니어도 사도 될 이거 기능상 문제 없으면 네,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사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샀다가 중고로 팔아도 손해 볼 일 없는 네, 그런 베이스 가격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45% 할인가 289,000원, Made in China, 전장 111.5cm, 무게는 3.52kg, 두께는 33+1mm, 그리고 12프레트 뒷둘레가 83mm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D 프로파일 넥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프리미엄 다이캐스트 베이스 17대1 기어비로 돌아갑니다. 너트는 본넛이고요. 너트너비 41.3mm. 지판은 구형이기 때문에 롤러 대신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자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 에피폰 프로버커 베이스 760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블렌드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1960년대 TB 베이스 튜노매틱 브릿지와 클러 테일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기본톤 모니터 해볼까요? 네, 픽업은 두 개고요. 자, 톤을 다 올리고 내리고 그 두 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여섯 가지 정도?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자, 네, 앞에 픽업이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좋은데? 뒤에 픽업이야? 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요. 힘 좋은 베이스 사운드 잘 나오네요. 네. 앞에 픽업이요. 톤 내리고. 잘 나오는데. 뒤에 픽업입니다. 그냥 약간 독특한 그냥 감성의 험버커 톤 충분히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그 뭐 그 사운드 자체가 뭐 무슨 하이데역의 그런 뭐 디테일한 뭐 어떤 뭐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재즈 베이스나 이런 베이스들이 갖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성실한 그런 험버커 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실한 네. 톤이 다 맞아요. 네. 네. 엄청나게 독특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냥 무난한 험버커 톤이 나옵니다.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네요. 좋은데. 그럼 뭐 충분합니다. 자,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좋은데. 잘하네. 야, 이거 좋은데. 자, 발라드 묻혀볼게.
시간 엠버시 프로 잘 들어봤습니다. 서스테인. 아, 좋네요. 그냥 뭐 28만 9천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마운 그런 우와. 느낌의 베이스입니다. 이거 무게도 별로 무겁지 않고 디자인에 약간 그 리켄베커 같이 생겼잖아요, 느낌이.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있고요. 나름 그 이 정도 엔트리급 가격에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찬스 생각이 찬스. 드네요. 찬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저희가 스커드를 돌려볼 건 아니고요. 승철 씨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지름평이요?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 안 팔렸지? 이거 왜 안 팔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엠버시가 대사관이라는 뜻이잖아요. 대사관. 네. 저는 대사관 베이스 다사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안 드려도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엠버시 프로 베이스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할인율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54%. 이건 뭐 사장님이 뭐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자, 썬더버드 프로 5현 모델입니다. 원래 85만원짜리가 39만원. 이거 뭐 39만원이요? 썬더버드 5현을 39만원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까자마자 팔릴 수 있겠네, 진짜. 아, 보통 까자마자 많이들 나가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사장님 미쳤어요 시리즈가 나오면 사람들이 진짜 없던 수요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50%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갑자기 수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응. 왜 세일할 때 50% 세일 안 사면 손해본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 돈 안 썼는데도 손해본 느낌. 지금 여러분들은 손해보고 계십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우와. 네, 다음 시간에 썬더보드 프로 5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